의대가 거의 모든 이공계 인재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의료 현장에는 의사가 없다고 난립니다. 지방의 경우 연봉 3억 원을 넘게 준다고 해도 지원하는 의사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상남도 산청군. 이 지역에서 병원급 2차 의료기관은 산청의료원이 유일합니다. 응급실과 입원실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필수 의료과로 꼽히는 내과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서울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잠깐 말씀 좀 여쭤보려고 살짝 들어가도 될까요? 예예. 예. 아, 우리 다리가 빠져. 의료원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의료원 이제 여기 마을 분들 좀. 아, 의료원. 산책 의료원 말이지. 네네네. 산책. 사람이 안 들어오잖아. 어떤 사람이요? 의사. 의사가 몇 명 준다 그러나 얼마대? 3억인가 뭐 2억인가 뭐. 주도 의사 해가지고 아유 참 어떻게 군에서나 뭐 그런 데서도 어쩔 수가 없답니다. 뭐 그렇게 담보를 하고 4억을 주니 3억 5천을 주니 해도 올 의사가 없고 그러니 참 문제는 문제라. 산청의료원은 4차례 공고를 올려 연봉 3억 6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1년째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마을에 어르신들도 불만이 대단히 많아. 우리 같은 거는 교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이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누가 안 모셔가면 자식이나 안 모셔가면은 꼼짝없이 앉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산청군에서 40년간 살아온 안병기 이장. 고혈압 환자인데 내과 전문의가 없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산청 의료원에 이 앞에는 좀 많이 다녔지, 다니는데 그 이제 뭐 과장님, 내과 과장님도 일하다 본 게 이제 진주를 이제 선언해갖고 진주로 많이 가는 편이죠. 업에서도 다닐 때는 주로 어떤 거 때문에 가셨어요? 뭐 혈압약, 뭐 좀 아픈 일이 생겼다 이러면 거의 다 진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행편에. 직접 차를 운전해 진주까지 오가는데 왕복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운전을 못하는 경우는 더 문제입니다. 진주 가면 완행도 안 타고 막 아픈 게 10만 원이라 차비가 더 들어. 5만 원 주고 말아도 나 한 3번 갔겠다. 그 행정적으로 거니까 잘 안 되나 봐. 그 사람도 못 나오고 시골이다 보니까 올 의사가 없고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주민 입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어 많어. 1년 전 내과 전문 공중보건의가 전역한 뒤 지금까지 비어있는 자리. 5달 전부터 진주 경상대병원 의료진이 매주 한 번 방문해 4시간 진료를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산청의료원 관계자도 난감해합니다. 저희 보건 의료원이 간단한 진단, 진료 뭐 이 정도예요. 저희는 또 24시간 응급실을 공중보건의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분류 올 일도 없고 야간 당직을 할 일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일도 없어요. 연봉 3억 6천만 원을 제시해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이유는 뭘까? 그게 사실은 3억, 10억을 주든 5억을 주든 그 지원자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분이 가족을 이루고 또 자기의 어떤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이나 그 서울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가족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되니까 의사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실제로 계셨는데 봉사적으로 지역민분들에게 좀 많은 의료 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공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가도 시스템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든지 해서 그 가동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의료계에는 너무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인구 300만 명이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 꼽히는 인천의료원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아깝죠. 아, 여기 인공신장. 예. 네. 신장내과 이제 의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원래 두 명까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시죠. 현재 인천의료원은 신장내과 전문의가 없어 혈액투석실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걸렸던 투석 환자를 초창기에는 치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격리시설. 최신 투석기 35대 모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걸러서 다시 가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기간은 얼마나? 지금 한 1년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어떠세요? 아유 눈물 나죠. 저게 참 비싼 세금 들여서 다 설치한 건데 인력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책임감도 많이 느끼지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사실 필수 분야의 의사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문제는 내년 후년에 좋아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신장내과 전문의가 있던 당시 환자들로 꽉 찼다는 이곳.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80여 명이 이 혈액투석실을 이용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투석 환자들의 치료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좀 중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다른 병이 오거나 입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개인 의원 같은 데를 가게 되면 만약에 조금만 악화되면 또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일이 생겨서 사실은 저희 병원 이용하시던 분들은 많이 답답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지금 받을 수가 없죠. 봐줄 의사가 없으니까 전문의가 없어서. 인천의료원 혈액투석실의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5년 동안 이용을 했던 오성희 씨. 환자 거의 뭐 꽉 찰 정도 그 베드가 그 기계를 다 돌릴 정도로 환자가 있었죠. 그때는 응급상황 발 때마다 뭐 제가 다녔던 병원을 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꺼번에 들려볼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없을까 하다가 인천의료원이 알아보다가 인천의료원으로 선택한 거거든요. 약간 이제 종합병원 형태도 네 그렇죠. 예. 네. 여기 왔을 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환경적으로. 신장 이식을 받기 전까지는 투석을 걸을 수 없습니다. 투석이 가능한 자리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투석하러 가세요? 세 번이요. 일주일에 세 번? 네. 걸어서 20분 거리에 인천의료원을 두고 택시로 20분 정도 걸리는 병원을 일주일에 세 번씩 오가야 합니다. 한 번 투석하는데 4시간이 걸립니다. 투석이 끝나면 녹초가 됩니다. 지혈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혈대라고. 아, 이렇게 부풀어 오르나요 원래? 네. 네, 혈관이 커지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투석을 하면 할수록 얘가 더 커지거든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안 하게 되면 일단은 생명의 지장도 있을 뿐더러 일단 몸 자체도 괴롭고 일단은 죽을까 봐 겁나죠. 조금이라도 가까우면은 내 몸도 편하고 그럴 텐데 이거 멀리 다니고 왜 그 쾌적한 곳에서 나는 투석을 못 받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빨리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죠. 뭐 진짜 산골짜기도 아니고 수도권인데 근데 이렇게까지 안 오시고 중단될 정도면 진짜 심각하거든요. 사실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주로 모여 살고 계시잖아요. 인천은 또
강남에서 보면 거리가 꽤 멀지 않습니까? 출퇴근이 최소한 1시간,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 지방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분들도 출퇴근하려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점점 그 부족한 형편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경기 남부는 그래도 의사 수급이 그래도 여기보다 낫습니다. 뭐 수원이나 이천이나 예를 들면 안성이나 이런 데는 조금 괜찮은데 북부로 가면 거기도 역시 뭐 의정부에 있는 의료원이라든지 포천, 파주 이런 데 있는 의료원들은 의사 수급에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구하지 못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파견을 받았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서울로 몰립니다. 내과나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과는 기피하고 더 편하고 돈이 되는 분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는 전국의 지방의료원 35곳에 직접 연락해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내과 의사 한 명 채용을 했고 계약을 했습니다. 진로는 6월 12일부터 진로를 할 겁니다. 안과를 의사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3천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세전 금액이 좀 놀라운 금액이긴 한데 그 정도 준다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민간병원에서는 노출되는 금액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병역 같은 경우 그 정도는 사학 정도는 좋게 줘야 되고요. 오늘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문제를 떠나서 일단 의사들이 지방을 뭐 선호하지 않으니까. 35개 지방의료원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전문의 공백을 겪고 있는 상황. 남원의 하나뿐인 심뇌혈관센터도 전문의가 없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심근경색처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1시간 반 거리의 대학병원에 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초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결과입니다. 의료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입니다. 그간 의사들이 수술에 숫가를 높여달라고 주장을 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왔습니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사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의대 정원이 18년째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의료기업 말씀하죠. 위법한 백신 침입죄. 보험의료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 감축해 3,05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당연히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신의 밥그릇이 일부 잘려나가는 거니까 극도로 반발했고 그때 이제 진료 거부하고 뭐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고 이제 그걸 이제 달래느라고 이제 수가도 올려주고 그리고 정원 수를 줄이면 파이가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축소했다. 네, 이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200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된 뒤 18년째 동결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는 2.5명. 이 중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명으로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가 경실련이 2010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그 이정현 의원이 그 본인의 이제 지역구 순천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법안도 발의하고 열심히 그때는 이제 여당 실세로서 매우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못했죠. 반대를 하고 묻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자기네 기득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사 부족 웬 말이냐? 웬 말이야? 지난 정부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지만
의사협회는 반대했습니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배치의 문제다라며 불균형을 해결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불거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네. 이제 그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실 저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근본적인 상황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수가 늘어났을 때 오히려 더 붕괴되는 현상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 대책은 반드시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의사들이 그 길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8년간 숫자가 묶여있다. 3,058명이라는 숫자가 묶여있다.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구 대비 좀 늘어나는 게 자연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구 감소가 지금 자연 감소가 3년째잖아요. 한국이요. 0.78명 출생률인데 2030년 정도 되면은 인구가 계속 요 패턴이라고 한다면 인구 1000명당 이제 의사 수가 3명으로 더 증가하게 돼서 이제 OECD 평균 이상을 뛰어넘게 되고 2050년이 되면은 이제 4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의사 과잉 5명 가까이 되면서 의사 과잉이 되는데 안 된다. 왜냐면 그런데 의사협회 측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사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할 때 그냥 인구 수가 줄어드는 아주 작은 측면만 부각을 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의사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이기적인 주장인 거죠. 물론 앞으로 50년 후에 과잉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두려워서 지금부터 이 시스템 붕괴를 보고 있다? 이건 아주 무책임한 발상 같아요. 지금은 배치를 할 사람도 없는 거죠. 의사 수 자체가 없으니까. 일단 현재 수가 부족하다고 치면 이것이 최소한 OECD 평균이나 의료 수에 맞을 때까지는 수를 늘려야 맞는 거고 그 국가가 할 일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 돼서 이것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줄여나가는 거죠.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그걸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이번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해서는 인력을 확충해서 양성하는 이런 것까지 아마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이제 상대방이 있는 의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코로나 때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안정 이후에 논의한다라고는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자 하고요. 보건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결론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더 늦어지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사들이 수입이 더 좋고 자기 실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교육 환경, 생활 환경이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몰리는 현상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 시스템의 제일 약한 고리, 지방, 24시간 365일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응급 환자, 중환자, 입원 환자 진료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일이 대낮에 벌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런 일을 서울에서도 보게 될 거고 가끔 보던 일을 더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지난 18년 동안 소득이 늘고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의료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지만 의대 정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곳곳에서 침해받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의대가 이공계 인재들을 이른바 싹쓸이하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필요 조건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의사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피디수첩에서는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